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주마문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외계인 침공에서 지구를 구하라 XCOM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자, 보시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꼭꼭 1편 200명까지 눌러주시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구독하기도 추가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Of Unification Day. Thousands line up at the site of the Great Accord, celebrating the formation of the Advent Coalition. Keeping with their promise to humanity, 어드벤트가 외계인이지? Clinics will be opening in select cities by the end of the new year. 인류와 약속까지 하고. Operations at the new facility in Paris thankfully remain unaffected. 야, 이거 거의 북한 아니야, 북한? 거의 북한 방송이나 다를 게 없는데. 이 사람들 다 돈 받았나 보다. 이거 봐, 소규모 불만 세력들이 구세력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거 아니야, 외계인들이 지구를 지배하는데 그런 거지. 일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너네 우리가 인류 발전 도와준 거다고 간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식민지 때? 완벽하군. 어떻게 수상한 행동을 하면 평화 유지군한테 신고하라는데? 이 여자 약간 그거 같지? 야, 영화 임파서블 보는 것 같다. 한 팀이 있나 보다. 와, 어떻게 걸렸어? 모르 발렌타인 뭔 소리지? 어여! 얘가 뭐 하려나 보네요. 아주 끝내, 끝장 난다, 야. 신병들이여, 나가자. 조마만 유튜브를 위해 희생아, 희생하십시오. 가장 우선적으로 시야에 벗어나요. 근처에 낮은 벽으로 몸을 은폐하십시오. 알겠다, 이동하겠다. 오세이네, 오세이. 가자. 얘네들은 추가 이제 미션으로 진행하려고 들어온 애들이구나. 여기 이제 그 아까 폭탄 터뜨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걔네들 구출하려나 어떻게 하려나 봅시다. 유닛 상태. 유닛 상태는 선택한 병사의 체력과 남은 행동력을 보여줍니다. 병사는 턴마다 두 개 행동력을 보유합니다. 현재 오세이는 한 개 행동력이 남았습니다. 한 번 움직였으니까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일로 갈까? 더 안전한 위치를 찾을 수 없는지 확인하래. 전방이 완전 엄폐가 있다. 가자. 아, 그렇구나. 여기는 완전 엄폐가 아닌 거야. 앞으로 게임할 때 이런 데 엄폐하면 안 되겠어. Crusher 2, stay close. Keep pace with Crusher 1. 뭐야, 한 번에 어떻게 가? 병사는 돌진으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돌진은 병사 행동력 두 개를 사용한다. 아, 그렇구만. 오케이. 이렇게 되면 공격은 못 하겠어요.
전형적인 턴제 게임이네요. They're holding position. We'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em. Stay out of sight till we're ready to strike. Copy that. 무슨 로보캅들이야, 뭐야? Keep to the shadows until you're absolutely set. We'll only get one shot at this. 자맥을 유지하십시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자, 현재 자맥 냈고요. 대부분 임무는 분대가 자맹한 상태로 시작됩니다. 자맹을 이용해 기습을 준비하십시오. 아군 병사 중 한 명이 발각되면 전 분대가 자맹으로 얻는 이점을 잃게 됩니다. 오케이. 적은 자맹 중인 아군 병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맹을 사용해 접근한 후 기습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 여기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구나. 자, 일로 한 번에 가자. Stay low. 저 자세 유지. 야, 흑형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안 보일 것 같다, 야. 종특. 어, 종특 아니야, 종특? 이렇게 양쪽으로 오면은 흑형은 안 죽겠어. 얘만 보이겠어. 그들이 인원이 많을지 모른대. 우리 쪽 깜짝 선물이 있대. 인원 줄여주나 보다. 야, 얘는 뭐야?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간부가 간부인가 본데. 남아있는 병사들을 처리하라네요. 놈들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전투 승인 요청. 승인 요청 떨어졌어. 행동 버튼 위에서 엔터나 마우스 좌클릭을 눌러 전술 전투 UI를 활성화하십시오. 자, 무기 발사하자. 68% 67 67 66 68% 가야죠. 가자! 야, 목 꺾이는 거 봤어? 와, 아니 뭐 심장마비로 죽나? 아파하지도 않고 죽는데? 큰일났다. 자맹 해제됨. 다음 상황시 전 분대 자맹이 해제됩니다. 병사가 적을 공격할 때, 창을 부수거나 문을 차서 열 때, 병사의 측면이 노출되거나 적이 탐지 타일로 이동했을 때. 먼저 공격한 후 축하를 하라고. 아니, 위치가 딱 한 명 죽이고 죽을 빌인데. 붙었다. 어떡하지? 일단 가라니까 가는 거야. 어, 가자. 진짜 무슨 심장마비 죽은 심장마비 당하죠. 그냥 쓰러져 버리네. 어휴, 제가 얘기했죠? 흑형은 잘 안 보일 거라고. 응, 여기서 종특이 나오잖아. 어? 안 나! 와, 무슨 사람 날아가는 것 봐. 미쳤네. 이거 못 살려? 야, 이름도 무슨 크래셔 2라고 하네, 얘네들은. 와, 그냥 뭐 실험체 15, 16호 뭐 이렇게 부르네. 적 유닛을 측면에서 공격하면 적이 취약한 각도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언패물을 측면 공격받는 유닛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옆치기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한테 내가 죽잖아. 일단 가라니까 가봅시다. 측면에 있는 유닛 공격은 방어 보너스가 적용되지 않아 치명타를 당할 기회가 높아집니다. 적이 측면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죽여야지 당연히. 82%? 가자.
역시 응당 총알은 근접이야. 갈겨버려야 돼, 근접에서. 이제 어떻게 해? 어? 그래, 어, 뭐 있을 것 같았어. 영상이 나오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와우. 게임이 진짜 근데 영화 같다. 어느 정도는 턴제면서도 되게 스토리 기대가 되네요. 어우. 벗기기 전에 몰랐는데 벗겨 보니까 완전히 인간이었던 인간 혼합체 병사들이라네요. 복종과 봉사에 대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간이었는데 외계인에 따라서 얘네들의 외계인으로 될 수 있는 혼합체가 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일파 같은 애들이네.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치하 시대 때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이제 일본인처럼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거야 쟤네들은. 죽여야 되는 놈들이네.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하려면 Q와 E를 사용해 회전시키십시오. 오, 이게 딱 한 번에 움직여지는 간격이 있네요. 어, 편하네요. 오히려 이런 게 더 미세하게 움직이면 제가 결정장애라 위치를 정하지 못하거든요. 경계 중인 병사는 움직임이 포착된 첫 번째 적에게 사격합니다. 지금 경계를 활성화해 적의 지원군에 대비하십시오. 경계. 이러면 단체로 경계된 거.